유전자는 변한다.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이론으로 그냥,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변한데,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 원리는 여러분의 생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렇지. 그러면 나는 올바른 선택을 뭐예요? 하죠. 유전자는 변하는데, 선택에 따라서 변한대.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의 상식으로서 여러분은 그 상식을 가지게 되고 그 상식 선에서 끝나버려요. 여러분의 유전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이 선택을 어떻게? 아, 그렇구나. 어떤 게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렇구나. 내가 이 선택을 확실하게 할 거야. 그런, 자,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약간 복습을 할 거예요. 자, 우리 몸 안에는 뭐가 통과하고 있어요? 뭐가 흐르고 있어요?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우리 몸 안에 있는 전기를 생체 전기라 그래요. 그 전기가 흐르는 것을 생체 전류라 그래요. 우리 몸 안에서는 왜 전기가 흘러요? 그 전기가 어디서 온 거예요? 전기가 어디서 왔냐고 하면 사실은 태양에서 온 거예요.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사실은. 우리 몸에 전기가 안 흐르면, 흐르다가 전기가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되게? 전기가 흘러야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 중환자실에 가면, 중환자실이니까 중환자들이 의식이 없는 환자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맨날 가서 숨 쉬느냐 안 쉬느냐 볼 수도 없고 하니까 뭘 연결해놔요? 모니터를. 그 모니터에 뭐가 나타나요?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갑자기 전기가 뚝 끊어져. 뚝 끊어지면 어떻게 돼? 이게 없어지고 어떻게 돼? 일직선. 삐!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이 전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어. 아시겠죠? 그런데 전기가 흐를 때는 무엇으로 흘러요? 전파로 흘러요. 태양에서는 뭐가 발생해요? 뭐를 만들어요? 태양은 전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 광선이 뭐예요? 전자파예요. 그래서 전자파에 뭐 자외선, 한국 여성들이 아주 싫어하는 자외선. 그렇죠. 자외선, 적외선, 빨주, 노, 초, 파, 남보. 그거를 가시광선이라 그래요. 가시광선. 그건 우리 눈으로 색깔로 보이는 광선이라고 해서 가시광선이에요. 자, 가시광선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뉴 스타트는 완전히 과학적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게 뭐 얼렁뚱땅 추측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wavelength라는 게 있죠. 이거는 파장이라는 겁니다. 전기가 흐를 때는 뭘로 흘러요? 파장으로 흘러요. 이렇게 파도처럼 흐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장이란 말은 이 파도의 길이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위에는 파장이고, 요 밑에는 뭐예요? 주파수인데, 여기 frequency 그랬죠? 주파수. 이 파동이 1초에 얼마나 빨리 흐르냐, 얼마나 늦게 흐르냐에 따라서 그 파동의 성질이 달라지죠. 그래서 모든 에너지는 파동입니다. 자, 우리 소리도 에너지예요, 아니에요? 소리도 굉장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꽝! 폭탄이 터졌어. 그럼 유리창 깨져요, 안 깨져요? 뭐 때문에 깨져요? 소리가 나는데 왜 저게 깨져요? 음파. 네? 소리가 꽝! 하고 나면 그 파장이 생겨. 파장이 샥! 가면서 유리창, 유리를 밀어버리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꽝 하면 뭐도 터져? 고막도 터지지. 에너지는 파동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도 파동. 그래서 그걸 전파, 전자파라고 그래요. 전기나 자기나 같은 거고 그 둘 다 파동이다. 그래서 전자파라고 그래요. 태양광선도 전기고 그것도 자기파고 그래요. 전자파예요. 자, 그 파동에 그래서 우리 인체에 가장 안전한 전자파 파동은, 그러니까 너무 센 파동은 어떻게 우리를 파괴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아주 센 전자파가 들어오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거를 엑스레이라 그래. 그러면 뭐요? 엑스레이는 어떻게 돼? 아주 세니까 이거를 통과해요. 통과하면서 어떻게? 우리 유전자를 망가뜨린다니까.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많이 쬐면 뭐 CT 스캔을 한다 뭐 이래가지고 엑스레이 맨날 찍죠. 그것도 아주 세게. 보통 엑스레이는 좀 훨씬 나아요. 그러나 이 스캔하는 CT 스캔 얘기는 굉장히 강력해요. 그건 뭐 의사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네. 자, 그러면 그 엑스광선은 통과하면서 어떻게 해요? 유전자를 손상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음파가 세면 고막을 터지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가시광선이 딱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뭐라 그래 놨습니까? 울트라바이올렛. 울트라바이올렛은 뭐냐면, 이게 자외선이에요. 이게 자색이죠. 그렇죠? 자색보다 더 파장이 길고, 자색보다 더 뭐가 높아요? 주파수, 프리퀀시가 더 높죠. 그래서 이 자외선이 여기서 이만큼이고, 자외선보다 더 에너지가 세면 뭐가 돼? 엑스광선이 돼요. 그 다음에 엑스광선보다 더 센 파동이 감마선이에요. 그래서 감마선을 쫙 쐬면 사람 죽어. 그 이런 이제 우주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주에는 우주복을 입어야 돼. 빛이란 게 그러다. 이제 이 전기예요. 빛은 전자파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견딜 수 있는 전자파는 바로 그 한계가 아주.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면, 주파수가 더 늦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인프라라고 하면,
이제 더 낫다는 낫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red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빨간색 아니에요? 이 빨간색보다 더 낮은 주파수를 적외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적외선은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적외선은 우리에게는 깜깜하게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적외선을 볼 수 있는 거를 뭐라 그래? 적외선 망원경이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휴전선 같은 데서는 뭐예요? 북한군이 밤중에 안 보일 때 침투해서 내려올까 봐 무슨 망원경으로 항상 감시해요. 감시하면 적외선이 보여요. 왜 보이냐면 적외선은 열이에요. 열. 네. 열이에요. 그래서 열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겠습니까? 북한 군인이 안 군인은 뭐 안 내려올 거고 그럼 저기서 망원경으로 보면 뭐만 보이게? 동물들이 보여요. 동물들이. 네. 멧돼지가 왔다 갔다 하고 다 보여. 네. 왜? 멧돼지에서 몸에서 나오는 뭐 열. 그 열선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거에 뭐요? 안 해요. 참 옛날에 제가 너무너무 뭘 몰랐을 때 무슨 말까지 했냐고 하면 참 인간이 모르면 뭐 용감하다고 연세대학교는 예수 믿는 대학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저는 그때는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이 뭐가 있어? 그런지 그 예수 믿는 학생들이 많아요. 연세대학교는 그런데 걔네들 꼴 보기가 싫어요. 제가 상당히 빼딱했던 사람이에요. 요즘은 더 빼딱해진 건지도 모르죠. 전 그래요. 야, 너 임마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지? 믿지. 하나님 봤어? 보지는 못했어. 뭐, 보지도 못하고 왜 있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그 걔가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도 못하고 말 보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놈들 미쳤지. 여러분, 그거는 요즘 세상에는 그런 말은 말이 안 돼요. 그런 말 하는 놈은 바보야. 왜? 여러분, 에너지 눈에 보여요? 전자파. 지금 여러분 핸드폰 전자파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보여요? 안 보여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 보이는 거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예, 네. 우리의 유전자는 안 보이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라 그랬습니까? 영적 에너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뭐요? 그 사랑이라는 에너지, 그 진선 미 속에 있는 에너지, 그런 에너지가 있어. 자, 외할머니는 없어. 외할머니 사랑 있게 없게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60년이 지난 오늘도 제가 그 외할머니를 생각하면 그 외할머니께서 나에게 해준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내 유전자를 다시 켜줘. 그렇죠. 그런 에너지로
그런 영적 에너지가 바로 치유력이다. 그 본질은 사랑이다. 그 사랑 속에 있는 것은 뭐뭐뭐다? 진선미다. 사랑은 진실해야 되고, 사랑은 뭐 해야 돼? 선해야 돼. 사랑은 아름다워야 돼. 아, 아름답구나. 감사하다. 사랑은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사랑은 얼마나 진실해. 거기에는 거짓이 없어. 그 힘을 받으면 우리 유전자는 어떻게? 우리가 그 힘을 받으면 그 영적 에너지, 그 생기, 그 치유력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기뻐져. 여러분, 진선미를 느끼면서 안 기쁜 사람 있어요? 아, 이게 진리야. 맞아. 아, 감사하구나. 아, 아름답구나. 생기가 나게 하잖아요. 그것이 치유력이다, 이 말이에요. 뉴 스타트는 그 치유력으로서, 그 생기로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다. 자, 우리 상환이 엄마.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상환이 엄마는 우리, what's her name? 상환이 얘기는 잘 기억하세요. 상환이가 아른 병이 자가 면역성 질병이야. 아시겠죠? T세포 유전자가 변질돼가지고 상환이의 콩팥을 공격했어. 우리 미영 씨는 상환이 엄마 만난 일이 있나? 아, 그럼 잘 됐네. 우리 미영 씨도 상환이가 앓았던 병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상환이는 완전히 나버렸지. 그 지금 미영 씨도 놀랍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생기를 받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야기로 듣고 끝나지 마세요. 이 생기를 내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받기로 선택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그런 게 있구나. 그럼 아무 필요가 없어. 이거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전 선생님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 지금. 이것이 모든 것이야. 그렇구나. 그러면 생기가 들어가서 지금 마음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목소리도 나오고 막 이제는 내보다 더 빨리 먹고 더 많이 먹더라고. 그리고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 여기 지난달 여기 처음 왔을 때 정말 아, 이 사람이 살겠나 싶을 정도였어. 그래서 부인하고 같이 왔는데 부인이 딱 보니까 생기가 돌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암세포들이 활동을 일단 정지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면역력과 즉 면역력의 주체가 되는 세포는 무슨 세포예요? T세포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암에 걸렸을 때는 T세포가 아주 약해진 상태야. 꺼져 있는 상태야, 유전자가. 그러면 이 유전자가 꺼져 있고 암세포를 죽일 수 없을 때는 이 암세포는 신나게 놀아요. 그리고 막 커지고
터지고 전이가 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T세포가 생기,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어떻게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네? 그러면 암세포는 여기서 신나게 놀다가 보니까 친구들이 죽고 있거든? 딱 보니까 누가 T세포 유전자 켜져서 안 켜져서. 켜졌어. 그러면 그것을 감지하는 순간부터 암세포는, 야! 우리도 활동을 정지하자. 그래서 일단 활동을 정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T세포고, 이게 이제 암이야. T세포가 쭉 건강해지면 암세포는 쫙 내려와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여기 오셔가지고, 지금, 야, 몸 컨디션 좋아지네. 야, 먹는 음식도 깨끗하고, 그렇죠. 이게 뭐 나쁜 음식이 안 들어와. 여러분, 내가 뭐가 나쁜 줄 알면서도 먹는다는 것은요, 의미적으로 볼 땐 독이에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해? 뜻에 반응해요. 근데, 내가 이 술이라는 것은 내 몸에 해롭다는 거 알아야 몰라. 담배라는 것은 해롭다는 걸 알아 몰라. 알아요. 알면서도 먹는다는 것은 나를 뭐 취급하는 거예요? 나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나 같은 거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가늘게 길게 살기보다는 뭐요? 굵게 짧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되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자신을 대접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이 유전자를 망치는 거야. 지금부터는 어떻게? 나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 돼. 나는 보니까 무슨 덩어리요? 글자 덩어리요.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야 돼요. 누가 나를 만들었어? 예. 네. 왜 만들었을까? 이거는 아주 심각한 질문이야. 왜 만들었을까? 유전자를 보면 나는 만들어진 존재라고. 그냥 우연히 어떻게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화론을 믿으면 여러분의 조상은 아메바야.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게 콤비네이션이 맞아가지고 우연히 생겨났으니까 모든 것이 다 우연이야. 모든 것이 운이고. 아니야. 유전자를 딱 발견해보면 이거는 우연히 생겼을 리가 없어. 정확하게 이거는 창조된, 만들어진 존재. 여러분, 무엇이든지 만들어질 때는 뭐가 있어야 만들어져요? 용도가 있어야 돼, 용도. 그러면 나라는 인간의 만들어진 용도는 무엇일까? 이제 이것이 인생의 열쇠를 푸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진화론적으로 생각해. 우연히? 그래서 뭐? 그러니까, 몸에 나빠? 나빠도 맛있으면 처먹어야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나를 대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누구를 대할 수 있어? 남을. 또 내가 그런 식으로 남을 대하면, 나도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해. 그게 바로 뭐예요? 에라, 몸에 나쁘건 말건, 맛있으면 됐지, 기분 좋으면 됐지, 나를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고귀하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화를 냈다, 미워한다, 유전자 꺼져, 안 꺼져요? 꺼져. 그거는 뭐예요? 나를 살아있는 인간으로, 생명이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 진실이 필요한, 선이 필요한,
아름다움이 필요한 인간으로 나를 대접하지 않는 거야, 내가. 그것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해. 예. 이 뜻.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변화시켜야 돼요. 예. 그래서, 자. 보세요. 마이크로웨이브에서도 전자파가. 그러니까 우리는 요 가시광선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이제 좋은데, 이 가시광선에도 이 전자파가 이제 어떤 전자파가 제일 좋으냐? 자, 이게 뇌죠. 뇌. 네, 뇌파입니다. 아, 여기 보면 베타파, 알파파, 시타파, 델타파 이렇게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이 베타파가 우리의 뇌를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베타파가 내 뇌를 지배하고 있으면 맨날 짜증나고 걱정스럽고 마음이 편하지 않아. 잡념. 그러니까 이 뇌파 자체도 짜증나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예. 날카롭게 생겼죠? 그게 이제 그 날카로운 뇌파가 흐르면 짜증나고 걱정스럽고 그래요. 그래서 저런 뇌파를 베타파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에서 전철을 타고 가는 99%의 사람들은 뭐예요? 저 베타파로 문자 체크하면서 아이 짜증나.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유전자가 꺼져. 그런데 이 베타파 간간이 부드러운 파도 나오죠, 그렇죠? 이제 이때는 좋은 생각이 가끔 들 때, 아 잘 됐구나, 아 뭐 좋은 문자가 왔어, 아 잘 됐네, 네, 고맙다. 그래서 그러면 아, 고마워. 그럴 때는 여기 알파파 닮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소위 쉬운 말로 표현할 때는 이 파를 잡념파라고 그럽니다. 잡념파. 우리 상환이도 콩팥이 망가져 갔는데 그 이유는 상환이의 T세포가 변질,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상환이 콩팥을 공격한 거예요. 그 상환이가 다 나다. 지금 건장한 청년인데. 그때 상환이 그 서울대학병원 동기생들 다 죽었어. 여러분, 이거는요, 이제 상환이 엄마가 강의를 듣고, 그때 상환이가 처음 왔을 때 다섯 살이었나? 여덟 살. 여덟 살 때, 상환이는 강의를 잘 안 들었어. 왔다 갔다 하고, 제가, 그때는 환자들이 뭐 한 150명, 200명 이렇게 한꺼번에 왔어요. 그래서 큰 강당에서, 이제 그래서 이 단상도 높고, 그럼 상환이는 박사님, 화이팅! 그러고, 근데 얼굴은 퉁퉁 붓고, 예, 스테로이드 중독이 돼가지고, 자가 면역병이니까 병원에서는 무슨 치료하는 거요? 자, T세포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상환이 콩팥을 자꾸 공격하니까, 콩팥이 망가져서 소변도 안 나오고,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퉁퉁 붓고, 이제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치료해줘야 돼. 어떻게 치료할게?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 아마 스테로이드 많이 썼을 거예요. 그렇죠? 그 면역만, T세포만 자꾸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루푸스라는 병 알아요? 여기서 루푸스가 완전히 낫고 여기서 간증하러 온 젊은 여성이 있어요. 아마 지금 30 됐어. 그래서 정말 희망 가지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유전자의 상태는 얘기 끝내고 해야 되겠네. 그래서 면역력이 조금씩 강해지면 이 암세포들은 어떻게 된다고? 활동을 우리가 까불고 돌아댕기고 이거 전이 되고 이러면 안 되겠네. 우리도 뭐요? 눈치를 잘 살피면서 T세포를 피해 댕기면서 살아야지. 그러다가 드디어 T세포가 조금만 더 강해지면 유전자가 켜져서, 즉 생기를 받아서, 그러면 이 암세포들도 이 T세포와 균형을 잡으면 이 T세포는 지금 여러분이 1기든 2기든 3기든 4기든 간에 T세포는 그 있는 암세포들은 그 상태 그대로 활동을 정지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정지한 암세포가 활동을 정지한 상태. 왜? 까불다가는 T세포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죽으니까. 그런 상태를, 즉 면역력과 T세포와 암세포의 균형이 이루어지면 암세포는 모든 활동을 정지하고 자기를 위장하고 숨어요. 그런 상황을 암 동면 상태라고 부릅니다. Cancer, 암은 cancer죠. Cancer, 동면 상태를 영어로 dormanc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암이 동면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면 상태만 들어가도, 동면 상태만 들어가도, 여러분의 생명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왜? 암세포가 활동을 안 하니까. 암세포가 활동을 할 때 이제 문제가. 활동을 하면서 암세포가 번식하고 퍼지고 이러면서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지. 암이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완전히 활동정지 동면 상태로만 들어가서 그 상태로만으로도 5년도, 10년도 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동면 상태가 돼야 돼. 동면 상태가 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 선생님의 암은 제가 보기에는 뭐예요? 일단 동면 상태로 들어갔다가 지금은 T세포가 강해져서 암세포를 어떻게 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암이 점점 작아지고 목구멍이 넓어지는 거죠. 편도선은 여기 목구멍에 있으니까 이게 덩어리가 커지면 이 덩어리가 막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소리도 잘 나오고 노래도 하고 음식도 그냥 쉽게 먹고 그거는 지금 암세포가 암세포를 T세포가 공격을 해서 이렇게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곧 아마 검사해보면 병원에서 뭐를 먹었는겨? 그럼 여러분은 뭐 먹었다고 그래야 됩니까? 생기 먹었다고 그래야지. 말씀 먹었다고 그래야지.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이라 그래요. 예. 구약 시대는 그 말씀이 뭐였어? 만나였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탁.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집중하고 듣고 그러면서 가끔씩 눈에서 광채가 반짝 나요. 그거는 뇌파가 쫙 충격을 받은 거 그렇죠. 아, 그렇구나. 아, 응.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그냥 꺼져 있었던 유전자가 켜지는 게 보이게 안 보이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눈이 허리멍덩 해가지고 그런 게 안 보일 때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힘차게 해야 돼. 생기가 넘치게 해야 돼.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의 T세포가 강해지면 면역력이 강해져서 암이 동면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동면 상태에 들어가도록 하세요. 이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꽉 와서 닿지 않잖아. 저는 지금 제발 좀 확실하게 듣고 아는 것이 무엇이다? 아는 것이 힘이라니까. 그렇구나. 그럼 이거를 듣고 어떤 사람이 잘난 줄 아세요? 듣고 누구 친구가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그래 유전자가 켜진대 생기를 받으면 그러면 하면 동면 상태 들어간대 얼마나 좋아 막 이런 사람은 금방 나요. 어떤 사람이 제일 안 났냐? 옆에서 가족들이 친척들이, 예. 야, 거기 무슨 치료해 주더노? 뭐 먹는 거 특별한 거 있더나? 뭐 특별한 거 있어요? 특별한 음식 없어. 특별한 음식이 있다면, 암 환자에게 특별히 좋은 음식이 있다면, 저는 그런 게 어떤 때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해. 하면, 강당 저 구석에다가, 가게를 하나 차리면 돼. 여러분, 뭐, 한 박스에 뭐, 20만원, 40만원, 뭐, 이런, 예? 이런 뭐, 몸에 좋고, 뭐, 암 환자기도. 그거 팔면, 여러분, 직원들 월급은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일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없게?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니까? 뜻이니까. 생기니까. 왜 그런 게 있으면 생기에 대한 집중도가 어떻게? 산만해져 버려. 그래서 실컷 생기 강조한다고 강조해놓으면 강의 끝나면 저기 다 가가지고 이거는 얼마요? 그거 돈 돼요. 특히 제가 제 유명세를 가지고 이것이 좋다 그러면 그거 막 사줘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본래 정가는 한 박스에 50만 원인데 이번 294기 여러분들에게는 특히 60%를 DC를 해드리겠다 캐싸면서. 그러면 돈 돼요. 근데 여러분 이래가지고 돈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게 본전이라도 나오는가? 여러분, 안 돼요. 아시겠죠? 안 되지만은, 그러면 안 되면, 여러분,
그런데 이 뉴 스타트 해서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신 분들이 다 얼마씩 후원하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월급을 받으면 될까 안 될까? 받을 수가 없어. 제 월급은.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재미로 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 안 하면 심심해. 그 저 친구가 자꾸 저보고 너 피곤하겠다. 저는 이거 안 하면 피곤해. 이렇게 뭐예요? 그래서 강의를 하고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유전자 켜지는 모습이 보이고 이런 환자가 나오고 예. 이분 말고 또 여자분이 한번 오실 거예요. 그 강, 응? 그거 이쁜 우리 대한항공 강문경. 응. 암이 온 몸에 퍼져가지고 병원서 포기. 더 이상 치료 못하겠대. 여기 오셨어. 지금 동맹 상태야. 아, 지금 6개월 후에 한번 검사를 최근에 와서 해보니까 암이 자라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얼굴이라든가 이 피부라든가 이런 건 다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몸 컨디션. 그러니까 지금 동면 상태에서 암이 더 자라지 못하고 있는 거죠. 동면 상태만 돼도 예? 길면 10년, 15년도 갈 수 있어. 종구야. 동면 상태라도 가자 우리. 어? 그러면 95살까지도 갈 수 있는 거야. 저는 이 친구가 제발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래서 이 좋아지는데 여기서 이게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아시겠죠? 저는 친구하고 어저께 점심 먹다가 야, 1분만 하고 가는 사람도 있나? 제가 뜨끔했어. 1분만 하고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뭐를 확고하게 하자? 선택. 자, 그래서, 이제, 진선미, 사랑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 대중음악도 좋지만은, 여러분, 이 고전음악, 클래식음악, 잘 골라서 들으시면 황홀합니다요. 예. 네. 그러면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가 내 뇌파를 어떻게? 알파파로 변화시켜. 그러면 마음이 편해. 요즘은 유튜브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그, 임윤찬이라는 애 있잖아요. 예. 진짜 걔는 특별한 피아니스트예요. 우리 조성진이 또 잘해요. 정말 아름다워요. 예. 근데 임윤찬이는 더 어리면서 이 피아노에 대한 감각이 대단히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임윤찬이가 연주하는
뭐 이게 뭐 리스트에 뭐 초절 기교 이거는 너무 기교로 막 때리는 거고 이제 천천히 나온 흐르는 음악 있잖아요. 그 속도가 좀 천천히 가요. 음악적으로는 그거를 아다지오라고 불러. 아시겠죠? 그 아다지오들을 근데 그런 거를 들으면 특히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쇼팽의 별명이 뭐예요? 그렇죠, 피아노의 신이야. 피아노를 시적으로 쳐. 너무너무 아름답죠. 제 꿈은 사실 이 음악 치료를 좀 하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래서 아주 제가 들을 때 정말 좋구나 이런 거를 다 골라가지고 짤막짤막하게 토막을 내가지고 그 토막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근데 그거를 듣는 연습이 조금 필요해요. 이 멜로디하고 박자가 어때요? 조금만 익숙해지면 돼. 조금만 익숙해지면 와 이렇게 좋은 걸 몰랐네. 예,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즘 특히 임윤찬이의 요즘은 뭐 말로 해도 되잖아. 유튜브 임윤찬 쇼팽 녹턴 턱 이렇게 얘기하면 쫙 나와요. 떠요. 근데 그 다 들어보세요. 정말 시야. 음악에 글자 없는 시야. 그러나 마음에 흐를 때는 글자나 음악이나 같은 효과를 내. 그렇죠? 결국 글자는 뭐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나타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나 음악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봤다. 그럴 때는 막 잡념판 알파파하다가 그게 순식간에 변해요. 알파파로. 와 이렇게 아름답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다가 걱정하고 있다가 불안해. 야 이게 과연 그게 잘 되려나? 그러다가 잘 됐어! 라고 연락 오면 뭐예요? 내 반은 싹 바뀐다고. 그러면서 뭐도 같이 싹 바뀌어? 유전자도 3년, 4년 걸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서 유전자가 샥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알파파예요. 여기 보면 이상한 파가 있죠. 너무 늦어 속도가. 그리고 너무 뭐해요? 너무 이 파동이 어떻게? 변화가 없죠? 이거는 어떤 상태냐면 최면 상태입니다. 내가 내 정신이 아닌 상태. 요즘 사람들이 이거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생각이 없어요. 그 보세요 여기 meditation. 그 다음에 여러분 내 이 파동 델타파가 흐르기 시작하면 잠 안 자야 되는데도 잠이 쏟아져요. 그래서 운전하다가도 어떻게 저 델타파가 되면 저 졸음 쉼터에 들어가서 쉬어야 돼, 자야 돼. 안 자면 큰일 나.
이게 잠이 쏟아진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내 잠 하나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뭐요? 없습니다. 뭐에 지배당하고 있어? 뇌파에 지배당하고 있어. 그러므로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유전자가 이 생체 전자파, 뇌파가 우리 몸으로 내려오면 그것이 바로 생체 전자파예요. 그 생체 전자파의 지배를 받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뇌파를 어떤 뇌파로 유지해야 되냐면 어떤 뇌파예요? 알파파야. 알파파. 이 알파파를 할 때는 되면 예. 여기 뭐 not thinking 그런데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이 뭐 생각하지 않는다 말 이게 잡념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lucid lucid라는 말은 반짝반짝한다는 말, 빛난다 이 말이다. 생각이 선명해져요. 알파파가 되면 아 그렇지 맞아 맞아.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뇌파 강의 속에 있는 진실을 깨닫고 알파파를 받으면 생기를 받으면 알파파가 돼. 그러면 반짝반짝반짝반짝해요. 그러다가 강의 끝나서 저 문 밖에 한 발짝만 딱 나가면 핸드폰 꺼내야 돼. 그러면 알파파는 변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쨌든 알파파를 유지하도록 진선미에 뭐 해야 돼? 집중해야 돼. 아, 오늘 같은 파란 하늘. 와. 근데 요즘은 참 좀 많이 섭섭해. 왜? 단풍답지가 않아. 찌질해, 그렇죠? 단풍 잎사귀들이 말라 미끄러져가지고. 옛날에는 단풍 잎이 떨어지면 어떻게? 색색까지 그 융단 카펫하고 됐다고. 그래서 산에 들어가면, 그 단풍, 그 땅에 떨어진 단풍 중에, 더 제일 이쁜 거 고를 수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 생일이 10월 16일이었거든요. 현재 10월 16일인데 그때가 되면 단풍이 아주 제일 아름답게 드는 시기. 이제는 10월 16일 돼 단풍 안 들어. 그래가지고 생일 카드를 못 만들겠어. 자,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저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단풍잎을 생일 선물로 주는 남편 그래요. 그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잘 해석을 못해. 결혼 선물을 뭘로 준지 아세요? 우리 집 사람 말로는 새 둥지를 결혼 선물로 준 남편. 결혼 선물을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를 선물? 이제 그 당시 저는 이제 안식일 교인이었기 때문에 안식교에서는 뭐 반지, 목걸이 이런 거 안 하기로 유명한 교회죠. 그러면 그런 장식 도구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교회인데, 예. 생일, 결혼 선물을 뭘로 줘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그때가, 그래서 이제 저는 매일 산에 가서 운동을 하니까, 그 생각을 하고 가는데, 저 앞에서 나무 가지에서 뭔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 떨어져도 천천히 떨어져. 뭐 가벼운 거야.
그래서 뭔가 이쁜 게 떨어진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새둥지야. 그래가지고 조그만 박스에 솜을 깔고 그 새둥지를 넣어가지고 선물로 주면서 우리들의 둥지. 그자 이런 거는 물 선물이라도 물건이 아니잖아. 새둥지가 뭐 물건이요? 무슨 구찌백도 아니고. 이건 뭐예요? 무슨 선물? 뜻의 선물. 길이 기억하고 있어. 그때 그거를 받았을 때, 와. 그 우리는 자꾸 이거 얼마짜리고 자 그래서 이거는 체면술 걸렸을 때 또는 내가 내 스스로를 체면 걸고 그래서 이게 이제 명상 뭐 참선 할 때는 일단 선 속에 들어가면.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런데 이 상황은 바람직한 내 자신의 어떤 이성적 판단력까지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 이런 우리들의 뇌파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뭐에 의하여 변한다? 영적 에너지. 네. 아시겠죠? 사랑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에너지에 의하여 변화.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를 잘 하시겠다면, 이 말 한마디 꼭 기억하세요. 자, 이거는 굉장한 발견입니다. 영적 에너지는 뇌파는 무슨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고 전기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영적 에너지가 아니에요. 자, 제가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이것이 뉴스타트의 핵심입니다. 아세요? 자, 그래서 여기 유전자가 있다. 유전자.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을 해요? 네, 전자파에 반응합니다. 자, 우리 몸에는 전자파가 흘러요, 안 흘러요?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흐르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이 생체 전자파는 뭘로부터 오는 거예요? 뇌파로부터 오는 거예요. 뇌파는 뇌에서 생산됩니다. 형성돼. 자, 뇌가 뭐를 받음에 따라서 뜻입니다. 뜻. 어떤 뜻이 내 뇌 속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뇌파의 모양이 결정돼요. 베타파냐, 알파파냐, 예. 자. 그래서, 이 뜻에는 무슨 뜻이 있고, 자, 진, 선, 미, 이를 다 포함하고 있는 뭐? 사랑의 뜻을 받아서 내 뇌, 마음에 담을 것이냐, 아니면 정반대로, 거짓, 진실의 반대죠, 거짓. 그 다음에 악. 야, 그렇게 악할 수가 없네. 그러면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막혀요. 내가 속았네. 그 자식이 나를 거짓말했네.
기가 막혀, 안 막혀? 예. 네. 기가 막혀. 유전자 꺼지는 거예요. 악, 그 다음에 뭐예요? 아름다움의 반대, 더러움. 그래서 이것은 이 진선미는 뭐가 되고? 생기가 되고. 이 거짓, 악, 더러움. 이것은 뭐가 된다? 사기. 나를 죽이는 기운. 또는 무슨 기? 살기. 그래서 살기 등등 하면 내가 내 유전자를 꺼지는 거예요. 끄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이 뉴 스타트의 근간입니다. 간단하게. 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선택은 무엇을 선택해야 돼? 생기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어. 내가 계속, 더러운 놈, 나쁜 놈, 내가 가만 안둘 거야. 언젠가는 내가 복수할 거야. 이런 살기, 사기를 품고 살 때는, 이거는 유전자는 어떻게 꺼진다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용서해야 돼. 내 마음 속에 누구도 밉고. 그러면 내가 생기 넘치는 사람이 되겠어? 생기 없는 사람이 되겠어? 생기 없죠. 맨날 기가 막히지. 이렇게 되자. 우리 그러니까 치료는 방법이고 치유는 뭐구나? 선택이구나.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선택이야. 나의 내면의 환경과 외부적 환경. 이 선택을 두고 내가 진선미 사랑을 선택하는 이거 이 선택이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왜? 우리가 강의로만 들으면 아 그렇구나. 그런데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이 내가 이쪽을 선택하지 않고 이쪽만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안 쉬울까? 우리 선을 선택하고 아름다움을 선택하고 이게요 우리의 본성과는 좀 달라요.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우리의 본성은 조금만 수틀리면 뭐예요? 내가 불리해지면 나한테 해를 끼치면 상대방을 용서하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도 노력 안 해도 미워져 안 미워져? 밉죠. 이것과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과의 투쟁이야. 그래서 이것과의 투쟁을 어떻게 하느냐? 왜 나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해? 지금 생기가 필요해. 그래야 내 이 암 덩어리가 없어질 수 있어. 그래서 드디어 나는 뭐 덩어리로 변화가 돼야 돼? 사랑 덩어리로 변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변하기 위하여 내가 노력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편하다는 걸, 평화롭다는 것을 체험도 하고 즉 악보다는 미워하고 분노하는 쪽으로 가.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은 노력 안 해도 돼. 자동적이야. 나한테 손해를, 해를 끼치는데 왜 안 미워요? 안 미워하면 그거 뭐예요? 병신이지. 그러므로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
진선미를 선택하자. 이쪽으로 가자. 사는 쪽으로, 생기 쪽으로 가자. 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경우에는 성공해요. 아, 이거구나, 이거. 그런 것을 느껴 가시도록 이제 우리가 함께 그 생명의 방향으로 가는 그것을 가기 시작한 출발한 그거를 새로운 출발, 뉴 스타트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뉴 스타트로 여러분 유전자 활짝 켜졌어. 여러분 모두 다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선생님 혼자서 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이거 오 하는 박수 치고 오 하는 성질이 아니에요.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그렇죠? 예, 네. 바뀌기로 노력 중이란 말이에요. 왜 이분이 여기 나와서 이 같이 하게 바뀌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선택이야. 오케이, 나도 나가서 같이 할래. 예, 네, 이 정도의 선택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실제로 바뀌고 있어. 그러면서 효력이 나타나고 있어. 여러분, 여러분 함께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우와! 우후!